그램페스트 투어가 다가오면서 한빈이 베트남 팬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다. 멤버 한 명의 부재에 대한 정보. 오는 6월 15일에 한국 아이돌 그룹 템페스트의 첫 번째 콘서트가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으로는 호찌민시의 푸토 스타디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공연은 템페스트의 첫 번째 글로벌 투어인 월드 플리며 더 퍼스트 에버 라이브 2024 템페스트 콘서트 디아워 템페스트 보이즈 야이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입니다. 최근 템페스트의 공식 팬페이지에서는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콘서트의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터에는 7명의 멤버 중 6명만 등장해 팬들과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티즌들은 멤버 화랑, 후에랑 이 포스터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또한 최근의 콘서트 홍보 영상에서도 한빈, 고무각, 흥, 형섭, 희양수야, 혁, 혁, 은찬, 윤춘, 루, 루, 테레, 테리 등 6명의 멤버만 등장하고 화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초에 템페스트의 소속사는 화랑의 모든 활동을 무기한으로 중단한다는 공지를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랑이 베트남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화랑이 콘서트 홍보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팬들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멤버가 한 명 부족할지라도 다른 멤버들은 열심히 연습하여 공연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템페스트가 베트남 콘서트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와 티저를 공개하며 팬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K-POP 그룹 템페스트는 베트남 팬들에게 인사와 만남의 약속을 담은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템페스트는 특유의 구호를 외치며 모두 함께 베트남어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템페스트다. 베트남 출신 멤버 한빈은 모국어로 이어서 말했다. 우리의 아이 템페스트의 팬덤 이름, 여러분. 기다리시느라 오래 걸렸죠?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되어 너무 기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최고의 음악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요. 저와 템페스트 멤버들은 정말 흥분하고 있고 여러분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어서 멤버 혁이 영어로 인사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독특하고 역동적인 공연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 여러분, 함께 폭발적인 음악 파티에 준비하세요. 리더 루는 베트남의 여름 열기를 최고로 올리며 잊지 못할 콘서트를 만들어 봐요라며 열정을 높였다. 그런 다음 그룹은 베트남어로 콘서트의 날짜와 장소를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19경기 16호에서 파스까지. 2분짜리 동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템페스트 팬들로부터 엄청난 좋아요와 공유를 받았다. 댓글에서는 아이 커뮤니티가 템페스트 멤버들의 사랑스러운 베트남어 발음에 기뻐하고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 티켓 오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전에 콘서트 주최 측은 좌석 배치, 티켓 등급, 가격, 그리고 코너 카드, 굿바이 세션, 사운드 체크 등 다양한 혜택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카라의 멤버 니콜이 중국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촬영 중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녀의 바쁜 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매체의 토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니콜은 스타 윈드 2024 걸러쇼 촬영 중 넘어져 턱에 큰 상처를 입어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니콜은 병원에서 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촬영 현장에 복귀하여 촬영을 계속했다는 목격자와 스태프들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니콜은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따라 낮에는 춤 연습을 하고 밤에는 달리기를 하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콜이 부상을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다리멍 등으로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스태프는 니콜이 촬영에 열심히 참여하고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에 자주 포착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니콜은 한국에서 날아와 연속으로 3일 동안 격렬한 춤 연습과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니콜은 올림픽 선수가 아니니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스태프가 언급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참가자가 2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진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라의 멤버 니콜이 중국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촬영 중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연예계에서 일하는 아이돌과 아티스트들이 직면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무리한 일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일정과 위험한 환경. 많은 연예인, 특히 아이돌은 계속해서 빡빡한 일정에 맞추어 일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연습, 촬영, 공연, 홍보 활동 등은 아티스트들에게 끊임없는 체력적, 정신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콜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그녀뿐 아니라 많은 아이돌이 이러한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상의 위험성과 안전조치의 부재. 중국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부상을 입은 것은 프로그램 제작진의 안전조치 부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촬영 중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촬영 환경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았다면 이는 아티스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와 보호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아티스트의 건강과 휴식. 아티스트들은 항상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지나치게 되면 그들의 건강과 휴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니콜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다시 촬영에 복귀했다는 사실은 아티스트들이 휴식 없이 일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티스트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 이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시청률과 인기만을 위해 아티스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산업 전반에 걸쳐 수정되어야 합니다. 아티스트들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산업 구조가 필요합니다. 팬들과 대중의 역할. 팬들과 대중은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티스트에게 과도한 기대와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니콜의 부상 사건은 팬들과 대중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아티스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그들이 적절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갖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결론. 니콜이 중국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촬영 중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아티스트들의 안전과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